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버전 2020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건요, 파일 저장인데요.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 앞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장 문제는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게 나와 있죠. 거기에 답안 폴더 파일명 저장 규칙 파일 형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할게요. 단축키로 Alt S키 또는 Ctrl S키 눌러주면 되고요. 위에 서식 도구에 이렇게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지정된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폴더 없다면 만들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는데요. 수험번호 없다면 이메일 숫자 8자리로 하거나 교재에 있는 것 사용하세요. 시험장에선 자신의 수험번호로 꼭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파일 형식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한글 문서 HWP 이걸로 지정하라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걸로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 이걸로 지정되어 있다면 꼭 이걸로 변경해서 저장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이거니까 HWP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 파일명 이렇게 상단에 나옵니다. 혹시라도 틀렸다면 이 저장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이걸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파일 이름과 파일 위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에 여러가지 내용 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 기본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식 도구에서 보이는 것 스타일 있고요. 그 다음 글꼴 나오죠. 글꼴이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자 색 검정, 보통 글자 쓰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줄 간격 양쪽 정렬, 그리고 제일 끝에 보이는 줄 간격 160%, 이게 기본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용지 여백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선 파일 저장한 다음에 바로 용지 여백 설정하거나 용지 여백 먼저 설정하고 파일 저장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용지 여백은 F7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는 A4, 크기는 210x297, 그 다음에 세로 한쪽 상태에서 아래 용지 여백 이것만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11로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써있는 이 4개 있죠. 위쪽부터 해보면요, 여기는 10, 그리고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모두 지정, 제보는 0mm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구분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1, 2, 3페이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쪽 메뉴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이걸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3페이지에만 나중에 쪽 번호가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에는 1번, 2번 문제 번호만 지정해주면 돼요. 1점 엔터키를 4번 누를게요. 다시 2점 엔터키 또 4번 누를게요.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단축키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Alt Shift 엔터키예요. 구역 나누기 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번호 3점 엔터키 또 4번 누를게요. 다시 4점 엔터키 4번 누를게요. 이제 3페이지로 나눠야 되죠? 구역 나누기 한번 또 해주세요. 3쪽에서는 문제지를 보면요, 거기에 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제목 앞에다가 책갈피를 미리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4번 문제에서 그림 삽입하고 거기에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할게요.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일 첫 번째 칸 점 앞에다가 이렇게 커서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책갈피 만들면 되는데요. 책갈피는 입력 도구에 있습니다. 입력 누른 다음에 여기에 책갈피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책갈피 이름 지정할 수 있죠? 여기에 품바 이름 입력하고요. 그냥 넣기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책갈피 만들어져요. 커서 위치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보기에서 조판부 해보면 책갈피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 만약에 수정 필요하다 그러면 조판부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책갈피 조판부를 더블클릭, 여기에서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판부는 필요할 때만 보는 거고요. 보통은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 페이지 구분 모두 했으니까 다시 1번으로 가주세요. 번호 써있는 줄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아랫줄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들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4개 줄에다 블록 설정에서 스타일 이름 지정해야 합니다. 스타일을 먼저 만든 후에 나중에 내용 입력하고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텍스트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들 있죠. 처음 나오는 것은 영어로만 써 있는 문장이죠. 마침표는 여기 제일 끝에만 있을 거예요. 중간에 마침표로 끊어지는 문장이 있더라도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하지 않습니다. 엔터키는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거고요. 엔터키 누른 곳에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죠. 그래서 시험지에서는 이 문단 나누기 한 곳이 표시되지 않지만 한 줄로 그대로 이어졌다 생각하고요.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두 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엔터키를 한 번만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에 한글로 써있는 내용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도 역시 문단 나누기 하지 않습니다. 줄 끝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영문과 한글 사이에 빈 줄 없이 이렇게 네 줄 입력되었죠? 그러면 이 네 줄만 블록 설정하세요. 아래 빈 줄이나 위에 번호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안 돼요. 그냥 이 꼭 네 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키는 F6키예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목록에 여기에 보면요. 저희가 만들 거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있습니다. 클릭. 스타일 이름에 지정되어 있는 것 영어로 하나 써 있죠. 품바 이렇게 입력하세요. 영문 이름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스타일 이름에 따로 지정이 없으니까 여기는 빈칸이에요. 스타일 종류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로 하면 문단 모양 설정 못해요. 그래서 조건에 문단 모양 설정해야 되니까 문단 상태에서 이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지정되어 있죠. 여백의 왼쪽 여백이죠. 15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죠. 여기를 10으로 또 지정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클릭하세요. 글자 모양에서는 주의할 게 글꼴은 한글 영문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크기 장평 자가는 딱 하나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대표 상태에서 크기 장평 자간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는 기준 크기 10포인트 바꿀 필요 없고요. 장평으로 가서 여기는 95%, 그리고 아래 자간으로 가서 여기는 -5%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제 언어 대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먼저 변경, 그 다음에 글꼴 함초롬 바탕 되어 있는 걸 블록 설정해 주고요. 글꼴 굴림 입력해 보세요. 굴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굴림, 굴림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글꼴이에요. 굴림 써 있는 것만 이렇게 클릭해 선택.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 다시 함초롬 바탕 블록 설정해서 이번엔 돛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나죠. 그래서 도둠 이걸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품바라는 게 새로 나타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이 품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에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품바 나타나 있죠. 각각 이렇게 클릭했을 때 글꼴 이름은 어느 걸로 지정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스타일 이름만 품바로 제대로 지정되어 있으면 돼요. 이 위에 아래 다른 데는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품바로 지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2번 번호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여기는 표와 차트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출력 형태 있는 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할 게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 출력 형태 내용들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커서 있는 상태에서 입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표가 있습니다.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면 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단축키 Ctrl N T예요. 그래서 줄 개수, 칸 개수를 세어봐야 되는데 아래 보면은 크기 지정, 기타가 있죠. 그래서 ITQ 한글 시험에서는요. 크기 지정, 너비는 임의의 값보단 단에 맞춤, 그리고 높이는 자동, 그리고 기타 두 가지 중에선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를 만들어주면 돼요. 표는 1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에서 만드는데 둘 다 크기 지정, 기타는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줄과 칸 개수 이것만 다르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요. 줄 개수는 5줄이죠. 그 다음에 칸 개수는 세어보면 6개죠. 그래서 5줄 6칸 이렇게 만들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번호 아래 여기에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표가 한 개 글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 내용을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글꼴 설정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내용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각 셀에다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렬 모두 상관없이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용 이렇게 입력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놓고요. 글꼴 지정이 2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꼴 이름 여기에 클릭한 다음에 바로 지정해도 되는데요. 먼저 처음 글꼴 지정하면 목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한 컴 글꼴로 기본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모든 글꼴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래야지 한 컴 글꼴이 아닌 윈도우의 글꼴, 굴림, 도둠 이런 게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글꼴 이름 입력을 해볼게요. 굴림 입력하면 바로 나타나죠. 굴림을 선택. 그리고 위에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만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 한글 빼고 숫자만 써있는 셀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옆에 평균 여기 비어있는 셀들이죠. 나중에 평균값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X표 표시된 셀까지 그냥 다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맞춰 놓으세요. 혹시나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할 때 이 평균 아래쪽 이 비어있는 셀 여기에 정렬이 틀렸다 감점돼도 그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수작업 채점에서 감점 처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 해놓고요. 다음으로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이 있죠. 이거는 먼저 셀 배경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깔 영어로 컬러죠. 제일 앞에 첫 글자 C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대화 상자에서 배경 탭 여기에 색을 눌러주고요. 면색을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꺽쇠 있죠. 여기로 마우스 가져가면 기본 네오 오피스 여러가지 나타나는데요. 시험에서는 기본이나 네오 오피스 이 세 개 중에서 골라서 색상 지정된 것 선택해주면 돼요. 오피스에는 노랑이 바로 보이고 있죠.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열어야지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노랑의 RGB 값이 255, 215, 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표준 색깔 여기에 가도 노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RGB 값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IDQ 시험에서는 노랑에 해당하는 것만 아래쪽 노랑 선택하거나 위쪽에 노랑을 선택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감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항상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노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점 처리하지 않으니까요. 이 중에 노랑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저는 기존처럼 이 노랑 RGB 255, 255, 0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조건의 4번 계산 기능 이용해서 평균 지정하는 것. 이 평균 값은 앞쪽에 이 4개 데이터로 평균 구하죠. 그리고 품바 패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품바 왕까지 앞에 4개 데이터로 각각 평균 구하게 되어 있죠. 맨 아래 줄은 여기는 X 표시하니까 평균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3줄 5칸을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에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아래 블록 계산식 메뉴 있어요. 블록 평균 눌러주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소수점 자리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지시에선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소수점 한 자리로 나타내라 그런 지시가 있다면요. 각각 셀 블록 설정된 것 없애놓고요. 이 숫자 가운데 여길 클릭하세요. 괄호가 살짝 앞뒤에 보이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요. 형식을 소수점 정수형이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이 값이 변경되는데요. 각각 셀들 동시에 하지 못해요. 블록 설정 없애고 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이 세 개를 계산식 고치기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소수점 두 자리니까 바꿀 필요 없어서 제가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표의 위쪽에 오른쪽에 캡션 기능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위에 도구에 표 디자인 그리고 그 옆에 표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 레이아웃 메뉴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캡션 메뉴 있죠. 여기서 위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표의 아래쪽에 나타난다면 그냥 빠르게 위에 아이콘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는 위에 나타나야 되니까 이 위를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표 1 이건 블록 설정해버리고 여기에 그대로 캡션 내용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입력할 때 보면요. 위에 서식에 캡션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캡션 스타일이 절대 바탕글로 바뀌면 안 되고요. 글꼴과 정렬만 수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블록 설정할게요. 글꼴 표와 동일하게 1번에 지정된 것처럼 굴림으로 지정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맞춰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처럼 5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선모양 설정할 거예요. 다시 표 안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하고요. 단축키 색상을 바꾸던 C키를 눌러도 되는데요. 선, 이거는 영어로 라인이죠. 알파벳 L, 이걸 눌러볼게요. C키를 누르면 배경 탭 갈 거고요. 저희는 알파벳 L 눌러서 테두리 탭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화면에서 선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ITQ 한글에서는 무조건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선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으면 선의 종류가 다른 것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두 체크 해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바깥쪽 테두리부터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하세요. 그리고 굵기는 지시 없으니까 바꾸지 않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깥쪽만 클릭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선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고 종류 이번에도 이중 실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래쪽만 이렇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설정해서 바깥쪽과 첫 줄 아래쪽 동시에 설정하면 좋겠지만 한글 2020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각각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제일 아래쪽 이 비어있는 셀 블록 설정 만약에 블록 설정 안 되어 있다면 커서 놓고 F5키 한번 이러면 블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 탭이 있죠. 여기에서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선택해서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표의 전체 높이나 너비 이건 설정할 필요 없고요. 글자가 만약에 두 줄로 되어 있는 셀들이 있다면은 너비 설정하지 말고요. 각 세로선 이걸 잡고서 셀 너비 이것만 맞춰서 모든 셀의 내용이 출력 형태처럼 한 줄로 나타나게만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셀들 각각 줄의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블록 설정해 놓고요. ITQ 시험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에서 셀 높이를 갖게 있죠. 요걸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키워 놓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많이 키워 놓아도 아래쪽에 표가 나타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표 높이를 키우든 기본 상태로 놓든 그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표 아래쪽 여기에다 커서를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에 있는 차트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의 데이터 1번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연도별 품바 래퍼, 품바 패션, 품바 왕의 값만 이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색 지정한 셀들이에요. 여기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만들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아래쪽에 차트 메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따로 설정할 게 없는데요. 나중에 만든 후에 데이터가 다른 게 있다. 이런 막대 그래프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닫혀 있을 때 차트 선택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있죠. 이걸 눌러서 값들 각각 클릭해서 내용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트 만들었을 때 범례는 날짜로 보이고 있는데요. 날짜가 가로축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줄칸 전환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항목과 범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는 P예요. 오른쪽 메뉴 누르면 여기 나타나죠. 또는 이전 단축키인 Ctrl N K 이거 눌러도 돼요. 저희는 쉽게 이 P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 탭 여기에서 너비와 높이 이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크기 고정에도 체크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위치만 글자처럼 취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백 설정 따로 없죠? 그냥 설정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표 아래 여기로 차트가 다시 이동해 있습니다. 차트의 너비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금 키워 놓을게요. 표하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높이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차트 제목 만약에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도구에 차트 디자인 있죠?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차트 구성 추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의 제목 위쪽 이렇게 하면 차트 제목 나타나요. 그리고 출력 형태 봤을 때 세로축의 왼쪽에 단위 1000명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세로축 여기에도 제목이 추가되어야 되죠. 차트 구성 추가 누른 다음에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이걸 선택하면 축 제목 이렇게 나타나요. 글자가 세로로 이렇게 뉘어져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정할게요. 먼저 조건에서 묶은 세로막대형까지 2번까지 했죠. 제목부터 설정할게요. 제목 이렇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을 이렇게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는 한글, 영어, 글꼴 여기도 각각 지정할 수 있게 나오죠. 두 개 다 그냥 동시에 지정할게요. 여기 첫 번째 한글 글꼴에다가 영어 도둠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위에서 글꼴 지정한 것처럼 도둠 이거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고 여기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면 글꼴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우스로 이렇게 도둠 클릭을 해 놓으세요. 아래도 똑같이 도둠 해서 마우스로 클릭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속성에선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이렇게 작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있죠? 맨 앞에 것, 가,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채우기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채우기 하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제목 속성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차트 제목에 여기 채우기에서 이걸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채우기는 위쪽에서 여기서 하향, 밝은색 선택해주면 되고요. 테두리 아래쪽 선에서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 지정 있죠? 이 위에 이 도구에서 그리기 속성의 옆에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목록 열고요. 바깥쪽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리고 그림자 모양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선택을 해놓으세요. 한글 2020 아닌 다른 버전으로 사용한다면 그림자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버전 차이니까요. 지정하는 것만 정확하게 교재 그리고 제 강의처럼 따라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들 모두 다 글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축 제목 이거부터 수정할게요. 축 제목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축 제목 내용 수정하세요. 여기 앞뒤 띄어쓰기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놓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띄어쓰기도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언어별 설정 여기에서는 다시 글꼴 지정 이번에도 도둠이죠. 도둠 선택해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영어 글꼴도 도둠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글꼴 도둠 이것만 변경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두 개 바꾸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동시에 같이 설정한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속성 보통이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뉘어진 것 수정해야 되죠. 여기에서 오른쪽 개체 속성 가면요.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도구 있죠.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 상자 여세요. 그 다음에 글자 방향 클릭해서 가로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글꼴 모두 도둠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설정할 거 없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가로축에 글자도 하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이름 도둠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바로 설정 눌러주고요. 오른쪽에 범예 다시 한번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글꼴 도둠으로 이렇게 두 개 바꿔놓고요. 속성 바꿀 필요 없죠?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는 테두리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옆에 개체 속성의 범예 여기에서 선에 어두운 색 검정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 테두리 나타나요. 이제 출력 형태만 보고서 다른 것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0에서 200 단위씩 최대값 80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 속성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경계,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체크해서 바꿀 수 있고요. 주단위 200단위씩인데 이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주 단위부터 변경시켜 놓고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최소 최대값 이거는 바꿀 필요 없겠죠. 항상 주 단위부터 먼저 변경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 이걸 열어서요 범주가 일반이 아닌 회계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아래 기호는 제일 위로 가서 없음 선택 이렇게 하면 다른 값은 동일한데 최소값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일반 상태 그냥 이 상태로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 형태 봤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선들 있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선 중에 하나를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포인터 클릭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이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 선들 보이는데요. 출력 형태 여기에 보이는 것 버전에 따라서 현재는 두 가지 버전으로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래서 정답 파일 열어서 봐도요. 눈금선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력 형태처럼 꼭 나는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 세로 눈금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세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축 속성 있죠? 여기에서 눈금의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것을 없음 선택하면 이 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니까 바깥쪽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 없애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판단해서 작성하세요. 그러면 1번, 2번 끝났는데요. 먼저 파일 저장은 여러분이 틈틈이 꼭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3번으로 가주세요. 3번 아래 빈 줄, 여기에는 수식 편집기로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1번, 2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괄호 1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띄어쓰기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 정도만 해서 위에 번호하고 구분되게 이렇게 해놔도 돼요. 그 다음에 번호 뒤에 한 칸만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이제 수식 입력할 건데요. 수식 입력은 입력 메뉴 가보세요. 여기에 수식, 위에 루트 X 써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식 편집기 위와 아래쪽 나타나는데 위에 수식 나타나고요. 이 수식을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쪽만 봐주면 돼요. 여기 상자에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죠?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건 직접 입력해주면 돼요. 대문자 A 여는 괄호 1 더하기 소문자 R 닫는 괄호 여기까지 이렇게 직접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위첨자 해야 되죠. 위에 도구에서 첨자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위첨자 클릭 그 다음에 작은 상자 있죠. 여기에 단 소문자 N 입력 그 다음에 커서가 첨자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첨자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커서가 커졌죠. 여기에서 다시 equal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분수 여기는 위에 도구에서 분수 선택 위에 분자 여기에도 역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입력해요. 소문자 A 여는 괄호 두 번 그 다음에 1 더하기 R 닫는 괄호 하고요. 다시 위첨자죠.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선택 그 다음에 소문자 N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첨자 빠져나오고요. 빼기 1 닫는 괄호 이렇게 하면 분자 끝났죠. 아래쪽에 분모 이상자 클릭 소문자 R 입력하세요. 그러면 1번 문제 모두 끝이 났죠? 아래 이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기 빠져나오기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 출력과 동일하게 나와 있죠? 글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출력 형태나 정답 파일 보고 비교했을 때 글자 모양이 아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몇 칸을 스페이스바로 또는 탭키로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 2번에서 또 이렇게 한 칸 띄우기 다시 수식 눌러주세요. 루트 X 한 다음에 여기 또 입력해야 되죠. 대문자 F equal 까지는 직접 입력 그 다음에 분수 선택 분자에는 4 하고요. 파이라는 글자 키보드에 없죠. 그러면 위에 도구에서 각각 클릭하면 이름들 나타나죠. 그래서 파이라는 것 그리스 소문자에 소문자 파이가 있습니다. 이거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위첨자 해야 되죠.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선택 그 다음에 숫자 2 입력 이제 아래쪽 분모 선택하면 되죠. 여기 상자 클릭 대문자 T 입력하고요.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선택 숫자 2 입력
이제 첨자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아직 분모 상태죠? 화살표 키 한번 또 오른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아주 커졌죠? 그럼 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제 빼기 1 equal 4까지는 키보드로 입력하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소문자에서 파이 문자 입력, 다시 한번 첨자에서 위첨자 오른쪽 선택, 숫자 2 입력, 화살표 키 오른쪽 거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K 나타났죠. 다시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M, 분모 클릭한 다음에 R 소문자로 입력하고요. 다시 첨자 위첨자 오른쪽 숫자 2 입력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넣기 이걸 눌러 빠져나오세요. 여기 간격은 몇 칸 떨어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4번 여기에 내용 만들어야 되죠. 4번 아래는 빈칸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위치는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배치만 제대로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4번 아래 빈줄에 커서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2번 문제에서는 조건이 1번, 2번 있는데요. 2번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면색 지정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색, 지정이 없다면 서로 다른 색깔 암흑으로나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먼저 제일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도형이 상당히 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번 아래 커서 둔 상태로 도형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입력에 도형 있죠? 여기에서 글자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이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4번 아래 빈줄 아무 곳에나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체 속성, 단축키로는 Ctrl N, K나 그냥 알파벳 P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너비는 130, 그 다음에 높이는 145를 지정하세요. 여기에는 크기 조정 지정이 따로 없으니까 설정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만드는 도형, 그림, 글맵시 모두 다 위치, 본문과의 배치에서 세 번째에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선택해 놓으면 돼요. 아래쪽에 가로, 세로 이거는 전혀 손대지 말고요. 이것만 선택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백이나 선 채우기 이거는 따로 설정 있을 때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백이나 선 채우기 그림자 이거는 지시되어 있는 것 또는 도형의 색깔이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 이거는 색상 지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정할 건데요. 채우기 탭 먼저 가보세요. 여기에서 색 면색되어 있는데요. 면색이 흰색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흰색이 아닌 다른 색깔 지정해주면 되는데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돼요. 테마 색상표 3개 중에 어느 거로 선택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다른 테마로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색상 지정이 없기 때문에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색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오른쪽 같네요. 마우스로 좀 가운데 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저처럼 이 왼쪽과 오른쪽 본문 바깥쪽에 여백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기 메뉴를 조금 바꾸세요. 보기 도구의 제일 왼쪽에 쪽 윤곽 이게 되어 있어야지 저처럼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이 이렇게 큰데 저희가 한 화면에 보이지 않고 있죠. 저희가 화면 보기를 보통 폭 맞춤 이걸로 해놨는데요. 이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 상태 이렇게 작게 하거나 아니면은 폭 맞춤에서 축소 있죠. 이걸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쉽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있죠. 이거를 좀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 보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당하게 이렇게 보게 해놓으세요. 이제 제일 위쪽에 품밭 체험 이 도형 만들게요. 여기는 글상자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으로 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가로 글상자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부터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글꼴 수정할 때 블록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냥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글자를 블록 설정 해놓은 것과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부터 해야 되죠. 먼저 너비는 80, 높이는 17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도형은 항상 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색, 면색 열어서 이번엔 파랑이죠. 여기 표준색에 파랑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선택 잠깐 가보세요.
테두리의 모양이 각져 있는데요. 저희는 왼쪽과 오른쪽이 반원으로 되어야 되죠.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반원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요. 글자에 대한 글꼴 설정해야 되죠. 위에 메뉴에서 여기에다가 도둠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만 입력해도 도둠 나타나죠.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2포인트 여기에 보이지 않네요. 직접 22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이어야 되죠. 여기 오른쪽 누른 다음에 여기 하향 선택하세요. 테마 색상표에 따라서 여기 하향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테마 색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쪽에 가운데 있는 팔레트 눌러서 하향 이걸로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팔레트에서 봐도 하향 선택되어 있다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는데요.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도형에서는 자동으로 수평 위아래의 기준으로도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위에 도구 도형이라는 거 있죠. 이 탭에 가서요. 글상자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것 이거 눌러주면 수직 수평이 모두 다 가운데 정렬 그걸로 한 번에 바뀌어요. 이제 다음으로 아래쪽에 좀 커다란 도형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직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다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캐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먼저 너비를 120, 높이는 50 해놓고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색상, 뒤에 있는 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 계열 하나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색깔 중에 어두워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선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바꿔야 되죠. 둥근 모양으로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이제 위치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기준을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맞춤 되게 해놓으면 돼요. 또는 이 세 개 도형을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 클릭하면 세 개 같이 선택되었죠. 그래서 도형 도구의 맞춤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도형이 모두 다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치를 정확하게 가운데 맞춤 해놓으세요. 이제 여기에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 메뉴 가고요.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은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이 픽처 폴더에 그림 파일 사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 logo3.jpg죠. 클릭해 선택하는데요. 바로 열기하면 안 되고요. 아래쪽에 선택되어 있는 것 중에 문서의 포함 이것만 체크되어 있고 다른 설정은 모두 체크 해제 그 상태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 나타나는데 뒤쪽에 나타나죠. 그림 선택해서 단축키 P 그 다음에 기본 탭 가서 너비 설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여기를 글 앞으로로 변경시켜 놔야지 그림이 앞쪽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림 탭 가보세요. 만약에 그림 삽입할 때 문서에 포함 체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문서에 포함 체크를 해놓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림 효과 있죠. 여기에서 회색조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이 앞에 나타났고 회색으로 나타나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모두 다 회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에 2번에 지정된 것처럼 뒤에 도형의 색상은 색 없음을 제외한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로 좀 위치 맞춰놔야 되죠. 이 오른쪽에 여기를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자석처럼 탁 붙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3페이지 여기에서 제목 앞에다가 책갈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제목 입력하고 그 앞쪽에 커서 두고 책갈피 이름을 한글로 품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하이퍼링크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 선택해 놓고요. 이름 책갈피에서 품바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하면 하이퍼링크 끝나요. 이제 다음 조건 바로 옆에 품바 써 있는 것 글맵시 만들게요. 다시 입력 도구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맵시 위에 가나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한글로 품바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 눌러서 목록 열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
모양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가져가면 이름 나타납니다.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여기에서는 글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도 글꼴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위로 가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굴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줄 간격, 글자 간격 수정하지 않고요.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크기 키워서 보면은 뒤쪽에 또 가려지죠? 그래서 글맵시도 그림처럼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P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50, 높이는 35.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꼭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 여기에서는 색깔, 면색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면색은 글맵시에서는 글자의 색깔이에요. 글자의 색깔, 굴림, 빨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면색을 열어서 아래쪽에 표준색 있죠? 테마색 기본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면색을 표준색에 있는 빨강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이제 앞쪽에 나타났으니까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 품의 왼쪽 기준을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1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항상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보면요. 두 가지가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도형의 지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면색,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 2, 3번 써 있는 도형은 모두 다 하향색이죠. 뒤쪽에 있는 도형들 모두 다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 그리기 조건 중에 두 번째 있는 게 뒤쪽에 있는 도형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도형 만들기 위해서 입력 가고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두 번째 직사각형 그리기에 있는 크기 17, 높이는 7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서 면색, 흰색 되어 있는데요.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이죠. 그래서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만드는데요. 이번엔 직사각형 안에다 글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글맵시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사각형으로 만들기보단요. 맨 앞에 있는 가로 글상자 이걸로 만들면 돼요. 클릭해서 마우스로 똑 드래그, 그 다음에 숫자 1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까주세요. 너비 13, 높이도 13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선은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까주세요. 여기는 색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바꿀 필요 없어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놓고요. 글꼴에 대한 설정 있죠. 먼저 여기를 도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이렇게 입력해서 변경시켜 놓을게요. 이제 위치 맞춰놔야 되죠. 뒤에 도형과 앞에 도형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조절할 때 이렇게 되어서 크기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 가로 글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는데요. 너비는 여기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 안에 첫 번째 글상자에 있는 내용 입력을 먼저 해 놓을게요. 글자를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해 선택,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먼저 가주세요. 여기에는 너비 지정이 따로 없죠.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왼쪽과 오른쪽 비슷하게 너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는 글 앞으로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선 탭, 여기에서는 곡률은 수정할 필요 없는데요. 종류를 바꿔야 되죠. 점선 또는 파선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그 다음에 없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정렬, 여기도 평수직 가운데 지정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이것만 해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 도구에서 글상자 정렬 한 번에 이렇게 해도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여기에서 궁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궁서 이걸 클릭하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세개도형 선택하는데요. 그냥 쉬프트키 누르고 이 세개도형 클릭 클릭하면 빠르게 선택할 수 있죠.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마우스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간격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 간격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번호 각각 수정하고요. 옆에 내용들도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출력 형태. 여기에 보면요. 색깔, 뒤에 있는 도형들 이 세 개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는 것 지시가 있었죠. 꼭 이거 잊지 말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빼고요. 두 번째 도형 클릭해서 단축키 P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 첫 번째 것과 다른 도형 하나 선택, 설정 누르고요. 세 번째 있는 도형도 클릭해 선택, 단축키 P 누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색상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4번도 끝이 났고요. 파일 저장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쪽은 여러분이 입력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기능들 설정하면서 내용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곳에 설정되지 않아야 되는 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 내용 모두 끝까지 입력한 후에 각각 설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목 이 줄 끝에 놓고요. 엔터키를 한 번 또 한 번 해서 위에 빈 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내용 품바 축제의 근간은 해서부터 주었다고 한다까지 입력하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1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 문단이에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여기까지 입력한 거고요. 이제 엔터키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ITQ 한글 시험에서는요. 들여쓰기 여기 지정되어야 되는데 들여쓰기는 보통 문자 모양 여기에서 들여쓰기 설정이 있죠. 이걸로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들여쓰기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들여쓰기로 하는 것보단 여기에서 하지 말고요. 그냥 스페이스바로 두 칸 이렇게 띄어쓰기 해놓으세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로 들여쓰기처럼 보이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하는데요. 여기 문원까지 입력하고요. 한자 나타나죠? 문원 바로 뒤에다 커서 놓고 또는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F9키 또는 한자키 누르세요. 그럼 한자로 바꾸기 나타났죠? 문원 혹시라도 시험에 이 한자 모양 조금 다른 걸로 지정되어 있고 뜻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한자 지정되어 있는 그걸로 정확하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거죠. 선택, 그 다음에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로 보이도록 선택해서 바꾸기 누르세요. 만약에 방금 보였던 한자로 바꾸기 그 대화 상자에서 한자 단어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문 그리고 헌 각각 한자 변환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여기 있다 여기에서 띄어쓰기만 하고 다음 내용 입력하는 거예요. 출력 형태에서는 오른쪽 여기에 그림이 나타나서 저희처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입력할 때 실수로 있다에서 마침표 했으니까 엔터키 눌러야 된다.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우고 각설이 타령해 이렇게 계속 입력해주고 여기까지 빈 공까지 입력하세요. 여기 또 한자 변환이죠. 빈 공에서 한자 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출력과 동일한 한자 바로 바꾸기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입력하세요. 그러면 한 개 문단, 두 개 문단 이렇게 입력한 거고요. 그리고 정답 파일 한번 열어서 보아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정답 파일 열어봐주세요. 여기 첫 번째 문단, 여기 세 줄로 되어 있는 문단, 여기에서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하는 경우에 감점 처리 할 수도 있어요. 글자가 다른 게 입력됐다.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는 수작업 채점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이게 오른쪽 정렬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정렬에서 글자 하나 더 입력되었다 해서 감점으로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문제 입력할 때요.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에서 띄어쓰기 되어 있더라도 저희는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입력한다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다시 커서 놓고요.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위에 빈 줄처럼 이 위에도 빈 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축키 만들어야 되죠. 여기 문자표 클릭해서 문자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F10키 바로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같은 문자만 선택하면 돼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교 일반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형 KS 문자표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 문자표 기호 1, 2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사용하든 동일한 문자 그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를 찾아보면
여기 안 보인다 하면 기호 2, 여기에서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한글 HH 문자표에 한 번에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찾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바로 내용 입력하세요. 설정들은 나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내용 입력할게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위에 빈 줄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6줄의 내용 있죠? 그냥 각각 한 줄씩 문단이에요. 그냥 그대로 입력하세요. 저처럼 가 1,2, 나 1,2 그건 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중제목 나타나죠?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여기는 위에 중제목처럼 위에 빈 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동일한 거죠? 다시 컨트롤 F10키 눌러서 동일한 거니까요. 바로 넣기 누를게요.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또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아랫줄 여기에 표를 만들 건데요. 표 만들기 입력에서 했었죠? 표 위에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줄과 행개수 세어보는데요. 장소 밑에 셀 합치기 되어 있는데요. 그거 무시하고 총 줄수를 세어보면요. 6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줄 개수는 6이고요. 칸 개수는 4로 바꾸면 되겠죠. 아래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 이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표의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입력한다면 셀 합치기 하는 부분 먼저 설정할게요. 장소 아래쪽에 두 개 셀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셀 합치기 있습니다. 눌러주고 단축키 M 해도 돼요. 두 개 여기 또 아래도 단축키 M으로 빠르게 셀 합치기 할게요. 이제 각각 내용들 먼저 입력하는데요. 셀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하는데 우선 적당히만 조절을 시켜놓고 내용들 입력하세요. 높이 바뀌어도 그냥 셀 너비만 맞춰서 모든 셀의 내용이 한 줄로 보이게만 해주면 됩니다. 높이는 따로 설정하지 마세요. 이제 입력하고 나서 보면요. 표 아래쪽에 빈 줄 하나 보이죠?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서 여기 위에 또 빈 줄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품바 축제위원회 입력하세요. 문제지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다른 내용들이 또 보이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줄 제목으로 이동하세요. 이제부터는 문서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커서 위치까지 꼭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줄 제목은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할게요. 위에서 함초롬 바탕 여기 선택한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위에 나타나니까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궁서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는 이미 만들었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할게요. 입력 도구에서 덧말 넣기 찾으면 찾기 어렵죠. 입력 오른쪽에 이 꺽쇠 있죠. 이걸 누르면 도구가 아닌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덧말 넣기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덧말 여기 커서 위치에다가 제목의 위에 작은 글자로 써있는 거 있죠? 사랑과 나눔 입력하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머릿말 있는데요. 제목 아래 빈 줄에 커서 놓고 만들게요. 여기에선 입력이 아닌 쪽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머릿말 있죠? 여기에선 머릿말 꼬린말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양쪽 상태에서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 풍자와 해악 이렇게 입력하고 블록 설정 해놓으세요. 여기도 캡션처럼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 문단 모양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굴림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목록 열어서 모든 글꼴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안 보이네요. 그럼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굴림까지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굴림 이렇게 클릭.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한 단계만 이렇게 눌러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시켜놓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영역에서 빠져나와주세요. 나중에 글자 틀린 거 있다면 여기 머릿말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품을 빼먹고 입력하지 않았네요. 품 다시 입력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맨 앞에 커서 놓아주세요. 이제 품이라는 글자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바꿔야 되죠. 화면 조금 크게 볼게요. 보기에서 폭맞춤 또는 화면 오른쪽 아래 폭맞춤 눌러서 화면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편하죠? 이제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서식 도구로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요. 정렬 위쪽에 가 써있는 거 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또는 서식의 메뉴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모양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요. 이 두 줄 선택하고요. 글꼴 여기는 선택해서 역시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찾아줘야 돼요. 도둑을 찾아 선택. 그 다음에 선 종류 따로 없죠. 면색 이거는 열어서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색상 노랑 되어 있죠. 아래쪽 표준색에 노랑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는 바 앞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여기에서 그대로 그림을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삽입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도구로 간 다음에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 그림사.jpg 찾아 클릭, 문서에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 나타나면 필요한 그림 이것만 나타나야 되죠. 자르기 할게요. 그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모서리, 테두리에 이렇게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필요한 것만 나타나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켜놓으세요. 아래쪽도 여기 이렇게 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하세요. 자르기 끝내는 거는 키보드에서 ESC키 누르거나 그림 바깥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림 나타날 이 위치에 이렇게 대충 가져다 놓으세요. 오른쪽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데요. 만약에 나가더라도 그건 지금 상관하지 말고요. 이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요. 너비부터 할게요. 너비는 35, 높이는 40.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여기는 또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본문과의 배치에서 맨 앞에 있는 어울림, 꼭 이걸로 그림을 설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설정, 이거는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지 그림이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요. 다른 건 수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문단 이걸로 설정을 시켜놓으면 돼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 크기가 바뀌면서 위치도 바뀌었죠. 위에는 그림의 위쪽, 그림이 나타나 있는 문단의 첫 줄과 동일하게 맞춰놓고요.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쪽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을 텐데요. 줄 끝에 각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해주면 돼요.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키 있죠? 이걸로 살짝 한 번씩 눌러주면 글자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단, 이 세 줄은 맞출 수 있는데 아래쪽이 아직 맞지 않죠? 그거는 이 두 번째 문단에서 각 줄을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신재효의 한국 판소리에서 의 앞에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각 줄을 먼저 삽입을 해줘야 돼요. 입력에 각 줄 있죠?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있죠? 여기에 내용 입력하는데요. 번호는 조금 이따 설정할게요. 먼저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한 다음에 위에 도구를 보면요. 각주 미주 모양 있죠? 여기는 현재 1번에서 닫는 괄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앞쪽에 뒤쪽에 닫는 괄호처럼 장식이 필요하다면 각주 미주 모양 누른 다음에 번호 서식에서 번호 모양 종류 변경 앞에 뒤에 장식 이걸 변경하면 되고요. 그냥 번호 모양만 선택한다면 여기에서 설정하거나 아니면 조금 빠르게 여기에 번호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호 모양만 지정된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한글 가나다 써 있는 것 선택해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글꼴 설정 따로 지시 없으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위쪽에 선 나와 있는데요. 기본 5cm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하고 동일하죠.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크기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만 여기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각주 빠져나가는 거는 닫기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 선택해서 다시 왼쪽 모두 동일하게 맞춰놓도록 하세요. 키보드 화살표 키 왼쪽 키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까지만 이 그림 영역이 이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림이 나타나는 첫 번째와 마지막 그리고 왼쪽에 나타나는 각 줄의 끝 이것만 제대로 맞춰놓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조건 쭉 찾아보면 첫 번째 중제목에 대한 설정 있죠. 그리고 바깥 여백 설정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설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림에 다시 단축키 P 눌러서 객체 속성 들어가세요. 여백 캡션이 있죠. 여기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E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글자 바뀐 것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면 돼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화살표키로 다시 위치 맞춰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첫 번째 중제목 여기 설정할게요. 먼저 중제목 전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글꼴은 동일하게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굴림으로 선택,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동일하게 변경. 그 다음에 보이는 내용 중에 여기 2024에서 축제까지만 블록 설정, 여기는 하향의 글자 색깔과 음영색 지정해야 되는데요. 서식에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글자 색깔을 흰색, 음영색 누른 다음에 여기는 빨강, 아래쪽에 있죠? 두 번째에 있습니다. 빨강을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섯 줄 내용 있죠? 전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설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줄 간격, 이게 제일 마지막에 지정되어 있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줄 간격을 180%로 변경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만들어진 것 중에 같은 게 있다면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 가, 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 1, 2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러면 그냥 이거를 선택하는 게 조금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겠죠. 이거 선택, 아래 사용자 정의 누르는데요. 1 수준 시작 번호는 1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누르세요. 이제 1 수준 이걸 변경할 건데 현재 가, 닫는 가로 이렇게 나오니까 번호 서식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시작번호 1이고 번호 모양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1수준은 20% 되어 있는데요.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정렬 이건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수준을 2수준 선택하고요. 여기는 번호 모양부터 바꿀게요. 자, 1점, 2점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먼저 1, 2, 3 이걸 선택하고요. 번호 서식에서 닫는 괄호가 아닌 점으로 바꿔 놓으세요. 미리 보기에 번호 점 이렇게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너비 조정값 여기는 3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정렬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나타나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가에서 바까지만 나타나 있죠. 1점, 2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나다 써있는 줄 두 개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제일 끝에 보이는 거 있죠? 한 수준 증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준 감소를 눌러보면 1점, 2점 하고요. 아래는 나다라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다시 달아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다시 여기도 한 수준 감소 눌러주면 가 1, 2, 나 1, 2 출력과 동일하게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죠. 줄 간격 수정하지 않았다면 꼭 블록 설정해서 180%로 바꿔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소제목, 중제목이죠. 블록 설정해놓고 여기도 위에처럼 동일하게 글꼴,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이렇게 변경시켜놓고 그 다음에 기울임 속성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점은 각각 설정해야 되는데 서식 도구에 없죠. 품바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장 탭 가서 강조점 있어요.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공연 일정도 동일하죠.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고요. 확장 탭에 강조점 세 번째 거 선택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표 설정할 건데요. 표의 전체 너비는 여러분이 마우스로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맞춰 놓으세요. 각 줄의 내용이 두 줄로 보이지 않게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의 높이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더 키워도 상관없어요. 아래쪽에 공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 쪽으로만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크기 조절 아예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셀 합치기 되어 있는데요. 셀 높이를 같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수정하기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글꼴 설정 아직 안 했다면 글꼴 설정해 주세요. 블록 설정해서 저는 되어 있는데요. 블록 설정해서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셀 배경 지정하는 게 있죠. 여기 첫 번째 줄 여기만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깔 지정하는 것 C키였죠. 컬러 C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선 그라데이션 선택, 그 다음에 시작, 끝, 색, 유형,
그리고 여기 네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유형에선 먼저 시작색은 흰색 지정되어 있죠. 하향이죠. 그 다음에 끝색 노랑이에요. 아래 표준색에 노랑 선택. 그 다음에 유형. 여기는 가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변경. 바로 옆에 네 개 중에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두리 설정은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처럼 맞춰야 되죠. 그래서 먼저 모든 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선모양 바로 적용,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이중실선과 선 없음 동시에 이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중실선부터 할게요. 이중실선 선택, 굵기 바꿀 필요 없고요. 위쪽과 아래쪽 선택, 다시 한번 종류를 선 없음 이걸로 선택,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에 이렇게 지정,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설정되었죠. 이제 첫 번째 줄 아래쪽 여기에도 이중실선 나타나야 되죠. 블록 설정에서 다시 알파벳 L키, 이번엔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완료했으니까 더 이상 수정할 거 없고 글자 틀린 거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먼저 글꼴 궁서 진하게 장평 오른쪽 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먼저 바꿀게요. 먼저 궁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 오른쪽 정렬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장평만 여기서 못 바꾸죠.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평 기본 탭에서 장평으로 가서 105%로 변경,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문서 아래 마지막으론 오른쪽 아래 로마자 소문자로 쪽번호가 나타나야 되죠. 여기에 커서를 표 아래쪽에 놓고 할게요. 그리고 쪽에 대한 거니까 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쪽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위치, 여기는 오른쪽 아래죠. 이걸로 선택. 번호 모양 여기 눌러서 같은 모양 로마자 소문자 선택, 시작 번호 위치는 4로 변경, 그리고 번호 앞뒤에 하이픈 이거 줄표 필요 없죠. 줄표는 체크 해제,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역 나누기로 이렇게 3페이지로 나눈 상태에서는 3쪽에만 4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쪽에 번호가 나타나거나 여기가 4가 아닌 3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숫자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쪽번호 만들었지만 쪽번호에 대한 조판 부호가 3쪽이 아닌 2쪽이나 1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기에서 조판 부호 이 기능 기억하죠? 여기를 체크하면 각각 기능에 대한 조판 번호, 저희가 만드는 것 쪽번호 위치 새쪽번호 이게 제목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이쪽에 보통 이런 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다면 이 두 개를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게 한 다음에 이 제목 앞에다 커서 놓고 여기다 붙이게 하면 그 다음에 조판부 해제하고 보면요. 1, 2쪽에는 쪽번호 나타나지 않고 4쪽에만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자 소문자 4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쪽 도구에서 새 번호로 시작을 계속 다시 만들면요. 채점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해주고 최종 검토. 여러분이 타이핑만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거는 시간 안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검토까지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전송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이렇게 해주면 끝나고요. 연습하는 경우에는 검토까지 확인하고요. 채점 프로그램 지원된다면 채점하고 다시 한번 두 파일 수작업으로 비교해서 틀린 거 있는지 확인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